30, 한3정도? 예, 33, 그러면 간마루다가 해볼게요. 얘기는 해드리고, 그죠? 33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접어. 그죠? 접고. 이렇게 이제 중심 알고, 그죠? 중심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놓을 적에 잘 안 되면요. 여기 한번 두 줄 꼬아엮기 하면은 잡히잖아. 두 줄 꼬아엮기로다가 잡아줘도 돼요. 잡고 나중에 다시 그거는 이제 끊어서 다시 해야지. 네. 바닥을 감마로 하는 게 아니라 사각바닥 짠 거를 감마 마무르기 해서 날대를 올린다고. 요거는 2cm가 채 안 돼요, 요 폭이. 네, 두 줄 거예요, 두 줄 거예요. 아, 대단한 게 아니고, 밑판이 찾아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했어, 다. 없이. 요즘들은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또 다 알고 또 지혜도 더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했어. 옛날에 뭐 비닐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아유, 내가 그리 어떡하냐? 내가 좀 봐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잘하는 척을 해야 되지. 다시 18cm 안에 10조를 놨어요. 항상 이게 딸려가고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일단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힘을 주는 듯 하면서 자리를 잡아. 그리고 엮을 때도 그냥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당연히 쫄 수밖에 없어요. 원을 만들거나 거리를 항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고정해 준 상태에서
넘겨주고 해야 이게 안 딸려가지. 안 그러면은 딸려가서 줄어들어요. 사각을 뭐 금기시해야 되는 것 같지만, 예, 지금 이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살짝 미는 듯한 그 상태에서, 노하고 나란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고정을 해줘야 얘가 안 딸려가지.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딸려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그러니까 이걸 안 딸려가게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응? 이렇게 잡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 줄이 여유가 있게 갖다가 넣어주세요. 수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짜면서도 어떻게 계속 이 손, 이 왼손이 더 딸려가지 않고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잡아요. 그래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 이거 테이프로도 붙이고 고정해주면 훨씬 쉽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이고 하세요. 테이프로 붙이고라도 하세요. 땡기는 듯 하면서 갔다가 나란한 자리를 잡아주면 땡기는 듯 하면서 잡는단 말이야. 잡고 정말 소리. 찌찌뽕. 아, 사각이 제일 좋아요. 근데 잘해야지, 그지? 테이프도 떨어지고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일도 많네. 인증샷이 있는데야 뭐 안 믿을 수가 없네, 그지? 보통 이제 네 줄을 되돌아 엮고 난 다음에 날대를 이제 해주는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네 줄이 될 수도 있고 세 줄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세 줄, 네 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각판이 제일 좋아요. 맞아. 또 그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가 부족하니까 요거 아까 33cm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짜다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올리는 것 같이 할 때는 어떻게 돼? 뒤집어서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음을 위에다 둬야 돼요. 그죠? 이음을 위에다 둬야지 뒤집으면서 뒤집으면서 해도 이게 이음이 안 되지. 안 그러고 이렇게 놓고 그냥 이대로 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가다가 뒤집어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음을 위쪽에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날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할 적에도 약간씩 여유를 줘야 돼요. 날대를 만들고 사람이 참 여유가 있네. 사람이 참 여유가 있어. 아, 여유가 없다. 놓으면서 막 대고 마구 나가지고 이리 갑니다. 아, 빨리 달려갑시다. 난 그렇게 남기는 것이 다. 그렇게 남기는 게 싫어, 그냥. 막,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힘 조절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죠? 여기까지 해놓고 돌려서 사각 같은 경우는요, 이래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네 번 하던 것도 세 번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맞출 수도 있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각이지만 나는 홀수로 하고 싶어. 뭐 무늬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 생각했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양쪽이 날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쪽은, 한쪽이 차이가 나게 해서 한 개 정도 차이가 나게 해서 홀수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가로 나올 때에서는 되돌아엮는 숫자를 달리해서 한쪽을 홀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고래? 12cm로다가 한다 그랬는데, 12cm로.
양쪽으로 해서 맞춰서 딱 하면은 딱 11cm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잘한다고 여기를 막 누르는데 그렇게 눌러서 밀어서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맞춰서 해주시면 더 예쁘죠. 이렇게 이제 날대를 만들었어요. 12cm가 살짝 넘었어요. 넘기는 넘었는데 그 라인은 삐뚤빼뚤한데가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주시면 훨씬 더 낯익이죠. 모니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맞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바닥으로 두 줄 꺼엽기 한 바퀴 할까요? 바닥으로 두 줄 꺼엽기를 한 바퀴 합시다. 이건 뭐 두 줄 꺼엽기 해도 되고 세 줄 꺼엽기 해도 돼요. 두 줄 꺼엽기를 그냥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거지, 그지?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네, 나는 짜서 이렇게 돌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위 이음을 위쪽에다 뒀어요. 아니 그냥 해도 돼. 바로 해도 돼요. 예, 바로 감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 있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고정해 주면 훨씬 낫죠.
도전에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바닥 한번 젖혀 올라갈 때도 어떻게 바로 여기를 한번 꺾어주라는 거야. 바로 정확하게 꺾어줘야지 사이도 안 뜨고 모양도 반듯하게 나오지. 이게 고정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날때들이 서로 춤을 추지 않지. 오늘 설명 자세히 하려고서는 했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사각바구니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간말을 하게 되면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대주고 그치? 이거 시작은 뭐 어디서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올려주고 또 네 개 해서 올려주고 맨 처음에는 막 세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되겠죠? 적당히 자리 잡아주면 됩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근데 간만은 어떻게 돼? 항상 우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한 번 젖혀 마무리기 또 하지 뭐, 그지? 또 하지. 하나 둘 셋 네 개. 한 번 젖혀 마무리게 할 때도 지금 말로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 접을 부분을 확실하게 뒤로 꺾어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꺾어 주셔야지 요 사이가 안 뜨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살짝 당겨요. 당겨주고 당겨주고 넣어주고 가마마무르기는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당기고 예, 가마마무르게 할 때 주의, 그죠? 약간 뒤집어지는 것 같이, 약간 뒤로 당기는 것 같이 하면서 예,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줄을 잘 찾아서 하나, 둘, 셋, 네 개 갖다 넣고 살짝 살짝 당기는 듯하게 해서 요즘 이게 안 당겨지면 어떻게 돼? 이 결이가 생기면은 해가 뜨잖아요.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제 몸통에 대고 네, 몸에다 이렇게 힘을 대주고 이렇게 감아서 내가 약간 흔든다 흔들어서 어미치라도 보이죠? 지금 두 줄 거야 이렇게 한 줄을 안 잘라가지고 애들이 춤을 춘다. 이렇게 이제 길은 다 왔고요. 그죠? 다 왔고. 이렇게 환심은 돼서 잘라주고.
해결해 주고 뭐 가마 마무리기 마찬가지니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길에다가 넣어주고 완전히 뽑지 말고 살짝 자리만 잡고 그 다음 칸 마지막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살살살살 누르면서 자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죠? 요거 더 조금 더 잡아당기면서 자리를 잡으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 아까 밑에 두 줄 거 이렇게 하던 줄이잖아요. 그죠? 아, 요거 두 줄이죠. 그리고 요거 모서리를 보면 여기, 아, 여기 모서리가 될 수 있겠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하나, 이제, 그 다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되면 이렇게 놓고 세 줄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줄. 이거 짜던, 밑에 짜던 두 줄 거 이렇게 하던 줄들이에요. 얘들이. 두 줄 거 이렇게 하던 줄이고 요거 새로운 줄 하나 이렇게 덧대잖아요. 덧대서 놓고 바닥에 놓고 항상 세 줄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예. 이 두 줄씩을 잡아서 잘 세워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딱 힘주고 하고 이렇게 항상 넣는다 그랬어. 손을 왜? 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줄씩 잡고 좀 당겨주면서 모서리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이거 그냥 살짝 갖다 놔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돼서 이게 당겨지면 줄어들잖아요. 당겨지지 않게 그냥 살짝 갖다 놓으면서 자리 잡고 그 다음 것도 어떻게 이렇게 살짝 놔주면서 네. 이건 당기지만 이거는 살이 때문에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놔주고 모서리에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놔. 밑에 라인하고 같이 갖다 놓고 안 당겨요, 그죠? 안 당긴다 정확하게 가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잡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잡고 해서 하는데 어떻게 돼? 이 올리는 줄은 당기지만 이 살일 때는 안 당겨요. 하고 조금 이렇게 잡아줘. 갖다 놓고 딱 세워주고. 근데 어디 세워? 여기 줄, 이 줄에 여기 기둥에를 딱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별내면 다 쓰러져. 그죠? 이렇게 쓰러져. 딱 해서 여기다 딱 걸어줘야 돼.
사리떼를요 슬쩍 갖다 놓으면서 잡고 하는데 어떻게 요 기둥, 요 기둥 날때에 세울 부분에다가 딱 맞춰 주셔야 돼요. 이래야지서 됐죠? 잡고 얘기하면 술가서 무조건 땡기면 또 바닥이 또 오그라들을 수도 있어. 바로 한번 가서 손 눌러주고 모서리에서 그냥 이 라인과 같이 여기 된 라인과 같이 그냥 딱 잡아주면 돼요. 이것도 살짝 놔서 모서리에서 너무 당기지 않는다는 거 요거가 포인트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가마만 무르기 할 때 덜 땡겼는 줄 같은 게 이제 보이면 그런 거 살짝 좀 당겨 주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했습니다. 모서리에서 잘 세운다는 거 항상 이제 잘 세우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게 지금 해서 생각하면 항상 왼손이 딱 잡아 주어야지 고기에서 머물지 이게 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로다 하면 안 서요. 모서리 딱 그지? 아 이거 사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날때가 반듯반듯하게 다 서요. 그죠? 네, 여러분도 가마마무리끼로 날때 세워서 또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날때도 반듯반듯하게 딱 쓰고 그죠? 딱 쓰고 이 모서리 하는데 이게 본인의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지금 요거는 세 줄과 이렇게 두 바퀴 하고 조금 엮고 또 두 바퀴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면은 바닥 올리는 거 사각 짜는 거 또 따 마무리 하는 거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바닥은 지금 잘 접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